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어쩌면 종말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전에 저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곧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이 평화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엄습해 왔습니다. 지금은 정말 모든 농작물도 되질 않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뭐를 심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농부 장로님도 보니까 벌도 힘들고 사과도 점점 힘들어지고 매출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 좋고요. 또 요즘 자녀들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냐고 정말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모든 정세를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박사가 나와서 지구는 더 이상 회생불량의 상태에 이제 다다랐다. 이제 그 분기점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나빠져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암 사기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시한부 인생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늘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의 걱정, 두려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 또 이런 마음 있죠. 이러다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예? 또 이러다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자.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자. 이게 훈련돼야 될 줄로 보십니다. 왜?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예, 인간은 뇌는요, 뇌는 참 단순화돼요.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 돼. 우와, 맛있겠다 하고 먹으면 온 몸에서 막 호르몬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도록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고, 아, 정말 이걸 또 먹어야 돼?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이제 온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거부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예, 독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머리를 인정해버리면, 야, 나 이러다 머리가 좀 나빠진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정말 머리는 나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단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라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나는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해봐요.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 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날마다 뛴대는 거예요. 뛴대는 거예요. 뛴다고 그래서 아니 왜 자꾸 뛰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몸이 뛰는 걸 잊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뛴 사람은 100m 달리기 하면은요 손은 가는데 발이 안 따라줘. 여러분 느꼈죠? 발이 안 따라줘. 그거 넘어진다고요. 넘어지면은 크게 다쳐요. 마음은 이제 뛰는데 뭐가 안 따라줘요? 발이 꼬여요. 다리 힘이 풀리고. 그러니까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인간의 최고의 한계점에 다다르기까지 우리가 뛰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씩은. 그래야 몸이 건강해진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이가 들었어. 이런 생각을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뭐 하는 순간. 근데 여러분 저 40대만 해도요. 나는 건강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나는 건강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5, 6년간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것도 경계수위, 저것도 경계수위. 이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죠.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봐요. 나도 그랬단다. 나도 그랬단다. 그죠?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보니까 한쪽 다리 쪽을 이제 마비가 오셔가지고 잘 못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서 아,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아니, 내 몸도 내 것 아니고요. 내 자녀도 내 것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음 머리로 인식하지 마요. 인정해버리지 마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 이 말을 하지도 말아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잠언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 나요.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해요. 무서워한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두려워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밤 사경은 가장 두려운 시간을 말해요. 새벽 4시에서부터 6시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 우리 인생의 밤 사경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오늘 시간에 밤 사경을 지나고 계신 성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밤 사경쯤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제자들을 위하여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붕 떠오르면 여러분은 우와 그러겠어요. 우와 그러겠어요. 우와 그러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그렇죠. 무서워 떨겠죠. 위대하시다 이게 아니라 오야 이거 그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니까 아마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머리가 쫙 쓰고 뭐야 이거 유령인가 봐 하고 다 두려워 떨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면 풍랑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력같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동틀이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시기는 반드시 지나간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이도 지나가리라. 고난의 시간도 아픔의 시간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신동엽 집사님이 생각나요. 신동엽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3일 동안 제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제가 느껴봤어요. 야, 하루가 천년 같겠구나. 저는 이 치가 아파가지고 이빨이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든지. 아니 이빨 하나만 아파도 그런데 수술을 끝나고 2, 3일 동안 회복이 되질 않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 고통을 참아낸 얼마나 그 마음이 이게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는지 그 고통. 정말 그 힘든 시간.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죠? 한번 같이 합니다. 이도 지나가리라. 아, 이도 지나가죠. 여러분도 그런 아픔 있었나요? 예? 그런 교통 안 겪어봤나요? 안 겪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정말 겪어봤나요? 저는 치통 때문에 한번 겪어봤고 눈 때문에 한번 겪어봤는데 이것도 아픈데 정말 큰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 동안에 그 고통을 얼마나 힘들까. 그 시간에 있는 사람은 아마 진짜 까무라칠 것 같을 거예요. 까무라칠 것 같아요. 그러나 국방부 시계는 까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 딱 들어가면 병장이 딱 누워가지고 예? 이걸 받아요. 예? 누구 일병, 이병, 누구누구는 몇달부터 병 받았습니다. 자네 며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야, 너 그날이 오냐? 이렇게 물어보죠. 딱 누워가지고 다리 까딱까딱 하면서 야, 그날이 오냐? 벌써 제대한 지가 30년이 넘어버렸어. 반드시 고난의 시간도 뭐 한다? 지나간다. 오늘 밤사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30편 5절 한번 같이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한 번 더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한에 맺힌 목소리로 한번 자 같이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기슭이라고 나왔어요. 그 전에 성경은 네, 밖에 성경이 깃들을지라고 기슭할지라도 그 저녁에는 울음이 우리에게 뭐 밀려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픈 거, 고난, 고통 여러분 많이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겨냅시다. 우리 이겨냅시다. 잠언 24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아주 엎드려지느니라. 일어나면 의인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의인이요. 그러나 악인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정말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의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무엇보다 사람 앞에도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저는 세월 앞에 인정받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오늘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쇼. 그래도 여러분은 복 받았네요. 마지막 그 시간에 있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 참석하고 다 해놓고도 마지막 천국에 그 자리에 없어. 불쌍한 사람이죠. 다 참석했는데 졸업식 날 없어. 졸업을 못해. 그건 아니잖아요. 과정이 어떻든, 그러니까 뒷문으로 들어갔든 앞문으로 들어갔든 나올 때는 정문으로 나오자. 네, 옆문으로 들어갔든 쪽문으로 들어갔든, 그죠? 그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여곡절을 다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다 당했어도 천국에 상받는 자리에는 가 있자. 어디는 가 있자? 우리 옆사람 보고 있어요. 당신은 얼굴이 이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봐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얼굴 보고 뽑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뻐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두려움 이겨냅시다. 우리 두려움 극복합시다. 네? 생활의 염려. 누가복음 21장 14절에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지 못하고 둔화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생활 하나님께 다 막 뭐 해버리고? 맡겨버리고. 우리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다른 거 못해도 주의 성주는 내가 하리라.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보이리라.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운수대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00년 소용없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진짜로 여러분, 내가 한번 해봐요. 다른 건 못해더라도 내가 주의 성수만이라도 제대로 하겠나이다. 제대로. 아,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한번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네?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도와줄 만하지. 평상시에 좀 열심히 해야, 그리고 목사님 찾아와야 목사님이 그냥 손발이 그냥 다 안 가리고 무조건 도와주지. 평상시에는 그냥, 왜? 그냥 힘들기만 하다가 꼭 힘들 때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하고 싶어서 안 해주고 싶었어. 그래도, 우리 뻔뻔한 장로님은 그래도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도 해주겠죠, 우리 성도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해주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그냥 두 발 벗고 그냥 뛰어나가서 그냥, 예, 물불 안 가리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 내가 기본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속만 벌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번 같이 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련이 왔으면 아,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그러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큰 시험이 왔다 그러면 아, 내가 저 정도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구나.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주사?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어려움 생기는 것도 주의 종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어려움 안 당하게 해주셔요. 무릎 꿇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갑시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배에 계셨을 때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하고 계신다? 여러분 풍랑 만날 때 우리 주님 뭐하고 계실까? 왜 주무시고 계실까요? 왜 주무시고 계실까? 예? 예? 아시니까.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 아시니까. 우리는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내일 일을 왜 염려할까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맞죠? 어두운 길을 왜 두려워할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예쁜 까만 상자 속에다가 다이아 반지 하나 넣어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부인한테 손 집어넣어봐 그러면 무서울까요? 좋을까요? 다이아 반지 들었는데 알아 몰라. 그럼 손 집어넣으라고 하면 이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뱀 있다 하면 근데 막상 딱 근데 알아. 내가 알아. 몰래 봤어. 남편이 거기다 다이아 반지 집어넣는 거 내가 몰래 봤어. 그럼 두려워 안 두려워? 에? 안 두렵죠? 맞아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배가 뒤집어져도 가요. 뭐해도 간다고? 아, 우리 주님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까지 갈 거예요? 천국까지 갈 거예요? 우리 새벽에 열왕기상 공부하는 상하 공부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자손들이 결정되더라고.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미련하고 내가 만질 짓 했어도 하나님께서 내 그죠? 다윗을 생각하다가 자손들을 다 건드시고 그죠? 근데 오늘 새벽에는 뭐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므낫세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그렇게 잘했는데도 안 건져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잘해도 하나님이 안 풀어주려고 그러고 이 조상들과의 관계가 아주 많이 얽혀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내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요. 여러분부터 잘하셔. 그럼 여러분의 자손들 가서 복을 받을 거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같이 합니다. 담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이게 예배의 기본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원망하고 이상한 소리 할 뻔해. 차라리 앉아서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 정말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죄 질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는 정가예요, 정가. 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대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우리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 아시니까 주무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모시고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려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고 그분을 두려움 없이 깨웁시다. 두려움 없이 깨웁시다. 깨웠는데 우리 주님이 야단쳤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주님 깨웁시다. 우리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밤 사경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걸어서라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행복했어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는 믿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세에 어떤 교주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10년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10년째 응답하셨어. 예, 네가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라고 음성을 들려줬어. 근데 그 교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음성을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기적을 못 일으켜주는지 알겠죠? 왜 기적을 못 일으킬까? 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굳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죠. 에? 로또가 당첨될 거라고는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굳게 안 믿고 있잖아요. 에? 우리 로또가 당첨될 거라고 굳게 믿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맞죠. 어제 우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반쪽에 있었어요. 반쪽만에. 그죠? 반쪽만에 늘린 거예요. 이만큼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돌았어. 새벽마다 돌았는데, 예? 새벽집에 나가지고 같이 돌았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이가 없대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돈다, 아, 미쳤나? 별 생각을 하면서 돌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놀라버린 거예요, 저 양반이. 놀랐어. 놀랐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 새벽 기도 그냥 도는 거야, 그냥. 하나님 달라고 도는 거야. 그러면 주셔요. 그게 너무나 많은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 땅주인도 못 찾고 얼마나 헤맸어요. 도저히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냥 돌기만 했어. 근데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돕시다. 아멘. 돕시다. 그리고 아침마다 가서 침 바릅시다. 아멘. 누구 거라고?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죠? 아멘. 두려워 떨면 우리는 안 돼요. 아멘. 우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을 바꾸세요. 아멘. 그리고 입술을 바꾸세요. 아멘. 제발 입술을 바꾸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술을 바꾸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자성 예언이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 나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해봐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소화도 잘 된다. 나는 멋지다. 멋지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 나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쳐 한마디만. 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의 말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 이렇게 재밌게 제가 말씀을 전해줘도 재미로만 들으면 안 되고 마음판에 팍팍 새기시고 알았죠? 그래서 크게 성장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기대됩니다.